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! 아! 안녕하세요, 지빈입니다. 오늘은 제가 너무너무 가고 싶었던 쿠사츠 온천에 갈 겁니다. 제가 군마를 너무 가보고 싶었는데 군마를 처음으로 가게 됐어요. 근데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지금 머리 다 젖었거든요. 우선 한번 재밌게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도쿄에서 출발을 하고요, 쿠사츠 온천까지는 4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. 진짜 토할 것 같아. 버스를 너무 오래 탔어. 아니 무슨 한겨울이야 여기. 바꿨다 안 폈구나. 너무 추워. 와 진짜 근데 건물이 다 이쁘다. 완전 전통 그 자체. 그 냄새나요, 구산 냄새. 진짜 너무 추워. 너무 예쁘다. 신기한데 여기 이렇게 발 씻는 공간이 있습니다. 발 씻는 게 아니라 절욕하는 곳. 진짜 시골이에요. 사실 시골이라 생각을 하고 왔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시골이에요. 제가 사실 시골 출신이어서 시골에 오니까 너무 갑갑해. 벌써 혼자 얼마나 했다고 갑갑해. 제가 하루 동안 묵기를 한 숙소예요. 밤 되면 아무것도 안 먹을 것 같은데? 괜찮겠지? 생각보다 좋은데요? 전 되게 좁을 줄 알았는데. 와 이렇게 세면대도 있구나. 시노가와라 공원에 도착했습니다. 좀 사실 날씨가 너무 추운 거 말고는 이렇게 산책하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. 진짜 한겨울 날씨야. 와 너무 추워요. 저 너무 좋았어. 거의 인생 온천으로 될 정도로 너무 좋았어요. 여러분들도 꼭 가보세요. 여기가 상점가인 것 같아요. 이렇게. 아까 막 지나갔는데 만주를 손에 쥐어주셔가지고 그걸 먹었는데 맛이 그냥 그래가지고. 진짜 그동안 일본 여행을 엄청 많이 했지만 이렇게 재미없는 곳은 처음이야. 또 패밀리 레스토랑도 없어. 카페도 일찍 닫고 동키호텔도 없고 뭔가 밥집도 제대로 된 게 없어요. 재미가 없어. 그렇다고요. 근데 밤 되니까 진짜 예뻐졌어. 대박이죠. 기념품가에 왔습니다. 동물원 같은 곳에 왔어요.